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힘든 세상, 다들 살기 힘들다 이렇게들 얘기하시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다 그러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서럽다고 하시고 청년, 노년 다 힘듭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맞춘 지원책, 시대 변화에 어울리는 소통 방식 모두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린다, 소외돼 있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40대에 낀 세대. 청년 시절에는 뭐 청년이 주목 못 받아서 지원받은 거 없고 직장에서는 당찬 후배들이 밀고 올라오고 고지식한 상사 사이에서 샌드백이 되고 있다. 이런 푸념들이 낀 세대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직접 낀 세대 직접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낀 세대의 고민과 전략을 이야기해보는 낀 세대 생존법의 저자 서서희 작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서희입니다. 네. 이름이 재밌는데요. 서서희. 네. 이거는 필명이신가요? 네, 필명이고요. 네.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아, 직접 지셨어요. 그럼 무슨 네. 어떤 의미로? 일단 제가 약간 여유로운 걸 좋아해서요. 아. 좀 뭔가 그 좀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고 제 본명도 사실 성이 서가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서가 천천히 서자를 써서 좀 그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이 낀 세대 생존법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제 공전대요. 아. 저 서서희와 변한다라는 작가님이 또 계세요. 아. 그래서 이 이름은 서서희 변한다네요. 두 분 합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변화하는 어떤 시대의 긍정적인 흐름을 읽어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 낀 세대 생존법이라는 책을 내셨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낀 세대를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이거는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이 책을 쓴 초창기에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나 386세대 그리고 X세대 중에서도 1960년대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대들을 통칭해서 기성세대라고 한다면 그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에 끼어있는 세대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30대 후반부터 40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쓰면서 그 타겟층을 그렇게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네. 쓰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 정말 재밌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낀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란 게 어떤 분들이죠? 20대부터 뭐 30대, 40대? 심지어 예, 50대, 60대 분들도 자기들도 다 낀 세대다? 예, 다 낀 세대다.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대 구분이라는 게 연령대별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러프하게 나누어지는데 그 누군가는 어느 세대에 속해 있고 그 세대는 분명 윗세대가 있고 또 아랫세대가 존재하다 그렇죠. 보니까 누구나 낀 세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위와 아래에 나는 끼어 있다고 네. 어느 세대도 다 생각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만 그렇게 정의한 게 아니었구나. 네, 네. 그걸 느끼신 거군요. 네, 하지만 네. 이 책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30대 후반부터 40대 정도를 생각하신 거다. 네,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쓴 거는 이제 주로 제가 40대 여성이다 보니까 예.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제 낀 세대의 어떤 정의를 물으신다면 저는 특정 세대의 특성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속한 세대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낀 세대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조금 넓게 봐도 괜찮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재범님께서 낀 세대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가정책 지원, 청년 지원 뭐 거의 무혜택으로 버티고 살아왔는데 지금 청년들 보면 라떼가 아니더라도 뭔가 한숨이 나온다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이제 이런
푸념부터 해서 모든 걸 한번 좀 털어놔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낀 세대 생존법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네. 이게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네. 낀 세대로서 처음에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이 낀 세대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 제가 사실 올해로 직장 생활 19년 차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느 순간 제가 주변을 돌아봤더니 저와 동년배인 40대 여성 직장인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거나 뭐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저에 비해서 뭐 덜 외롭거나 뭐 덜 괴로워 보이진 또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40대 여성들은 왜 이렇게 다들 힘들게 살고 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리고 또 40대라는 키워드는 특히 저한테는 좀 슬프게 다가왔던 게 네. 제가 신입사원 때만 해도 그 신입사원 때는 네. 선배들의 책상을 제가 뭐 치워준다거나 쓰레기통을 비운다거나 커피 심부름 같은 거를 당연하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MZ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저희 40대 뭐 특히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그 MZ세대를 학습하고 그들을 이해하도록 직장에서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는 기성세대들의 그러한 권력 남용을 계속해서 받아내야 하고 아래로는 들어오는 MZ세대들을 학습해서 또 이해까지 해야 되는 약간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낀 세대 40대들의 이야기에다가 예. 플러스 또 여성이라는 팩터가 들어가면 그렇죠. 더욱더 이제 뭐 슬프고도 예,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됐고 2년 전에 독자들도 만나시면서 독자들하고 많은 이제 소통을 하셨을 텐데 네. 낀 세대 독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대목들은 책에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사실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 있진 않아요.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을 묶음 형식으로 책으로 낸 건데요. 그래서 책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보셔도 그 해당 에피소드는 짧게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을 내고 여러 독자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께서 생각하는 가장 공감되는 에피소드가 전부 다르신 거예요. 아. 예, 처한 상황에 따라 그렇게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예, 본인의 연령대라든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에피소드가 다 공감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좀 저도 신기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이제 좀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예. 주로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 에피소드 중에서 30대 가장의 내 집 마련 분투기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대인데 애도 있고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맞아요. 뭐 임금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공감을 하셨고요. 젊은 층들은 이제 당면한 문제다 보니까. 네. 이건 정말 다들 공감하실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좀 삶의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 뭐 예를 들면 여행기. 제가 썼던 에피소드 중에 여행기가 있는데 여행기에서 재미난 사건들 또는 또 마지막 챕터에는 뭐 술 이야기가 나와요. 예. 제가 또 술을 좀 즐기는 편이라 뭐 술 이야기를 재밌게 쓴 게 있는데 그런 또 부분의 에피소드를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예. 부분을 보시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네. 네. 40대 여성 직장인으로 19년 차.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19년 차면 꽤 이제 지위도 좀 올라가고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직도 여러 번 하셨다면서요. 네네. 어떤 직업을 거치신 분이신가? 그것도 궁금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도 되나 모르겠네. 네. 저는 예. 첫 번째 직장은 그 선박을 건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박을 만드는 회사 즉 이제 조선소에서 예. 1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그 다음 회사로는 수류탄이나 박격포를 만드는. 이야, 이건 흔치 않은 직장인데. 네, 무기를 만드는 회사죠. 직장에 여성분보다 왠지 남성분들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연하죠. 예. 네. 여성분은 찾기가 거의 어려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현재 회사로 왔는데요. 저는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글을 틈틈이 쓰고 있거든요. 예.
지금 회사는 반도체 설계 제조 회사예요. 어.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로 여성 구성원들이 많지가 없는. 않아요. 예. 어. 그래서 19년 내내 그렇게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뭔가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들을 좀 글로 풀어내고 싶었던. 그럴 수밖에 네. 없겠네요. 여성 직원이 좀 많아야 수다를 떨면서 어떻게 좀 풀었을 텐데 맞습니다. 여성 직원도 별로 없고 나 혼자 이 쌓인 거를 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글로 푸셨군요. 네. 직장을 옮기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직장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그 첫 번째 직장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아. 그래서 이제 대거 희망퇴직을 받는 분위기였고 이제 그 와중에서 제가 목격한 희망퇴직의 그 풍경이 너무 슬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사내 부부가 중심이 됐는데 희망퇴직 아, 대상으로. 그 뭔 말인지 압니다. 저도 사내 부부라. 아, 네. 네. 그런데 어떤 그 기준도 없이 당연한 듯 여성 구성원을 내보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훨씬 이제 그 남자 구성원보다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가라. 희망퇴직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회사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안 되겠구나. 예, 부당한 대우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했는데 두 번째 직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어떤 그 여성 인력에 대한 정당한 기회나 보상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일하는 내내 받았고 네. 또 대부분의 여성 인력이 서무 직군이나 단순 행정직에 머물러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네.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낀 세대의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저의 직장 생활이나 그리고 이직 경험과는 관련이 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 여성으로서의 불이익과 부조리함을 직장에서 계속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를 탈피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예,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까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이걸 해소하기가 예, 어렵죠?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변화를 모색해 보셨지만 네. 별반 큰 차이가 없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네. 참 40대라는 나이가 듣고 보니까 힘든 시대네요. 세대네요. 그 순간이 어중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직장인으로서는 중간관리자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상사와 후배의 모든 부분을 또 맞춰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하시면서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주변에서 또 들으실 때도 어떤 경험들이 주로 많은지 지금의 40대들한테. 한번 성토하실 수 있는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 네. 이거는 그냥 최근에 제 에피소드인데요. 직장 상사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식탁에 보통 식사하러 가면 물통이랑 수저통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물의 잔을 이렇게 따라서 세팅을 하고 네. 수저를 세팅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막내였으니까 그 자리에서는요. 그걸 딱 하자마자 직장 상사분께서 서서희 씨는 이렇게 물잔하고 수저통을 세팅하는 거 보니까 40대가 맞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충격도 받고 이 말이야말로 40대를 정의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사분의 말로는 40대 미만의 다른 MZ세대들하고 식사를 하면 한 명도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본인 수저만 챙기고 예. 본인 물만 챙기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주로 40대 이상 분들하고 가면 항상 그렇게 세팅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희귀종이 되는 건가요? 네. 이 40대라는 세대는 그렇게 기성세대들과 같이 수십 년간 일을 하면서 예, 거기에 적응이 이미 돼 있고 지금 와서 이거를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젊은 네. 시절을 그렇게 보내서. 네네. 그래서 그게 40대를 정의하는 어떤 키워드가 되겠다. 식사하러 가면 식탁에 수저를 세팅해주는 세대. 아 갑자기 밥 먹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젊어 보이려면 세팅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너 왜 하던 대로 또 안 하니?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혜숙님께서도 들으시면서 본인도 20대 직장 시절 상사나 손님의 커피 타고 잔심부름 했던 기억이 나신다면서 후배들 MZ세대처럼 MZ세대들은 좀 저처럼 살지 않도록 돕고는 싶다. 지금 45이시고 8살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낀 세대다. 본인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아, 이 기억을 저희도 뭐 당연히 예. 직장 상사의 뭐 커피 심부름은 뭐 기본으로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 맞아요. 이제 이런 것으로 어떤 세대가 구분되어지는 네. 가정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한번 가정으로 한번 개인으로 한번 문제를 갖고 들어보고 싶네요. 첫 질문에서 제가 그 낀 세대의 정의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보자. 했잖아요. 네. 네. 그 특정 세대 특성이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모든 분들이 낀 세대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명절이나 경조사 때 이제 명절도 뭐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잖아요. 네네. 네. 그 친척들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외로움 그리고 버거움 같은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모두 낀 세대로서의 불편함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령 이제 뭐 저도 이제 한 명의 며느리인데요. 아. 그 며느리로서 이제 시댁을 방문을 하면 명절 예. 때 뭐 위로는 형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아래 동서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는 예시입니다만 그 형님과 아래 동서가 전업주부예요. 그러면 그들은 명절 때 만나면 굉장히 대화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뭐 아이들 뭐 학교 문제부터 그렇죠. 뭐 요즘에 뭐 어떤 접시가 예쁘고 건강식으로 뭐가 유행이네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대화 주제가 끊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한 그 한 명의 그 한 명의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대화에 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것도 모르고. 네. 네. 그 뭐 아이들이 자주 간다는 키즈 카페 얘기를 해도 못 모르고.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대화에 낄 수가 없고 예. 그 사이에서도 낀 세대로서의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낀 세대로서의 어떤 불편함, 어중간함 이런 것들이 따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종류의 불편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낀 세대로서 느끼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어떤 소외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 뭐 예. 그런 것이 이제 어찌 보면 낀 세대가 느끼는 감정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세요. 여기에다 이제 아까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더하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 잠시 그 수저와 물컵을 놓는 얘기를 잠시 해주셨지만 낀 세대의 여성으로서 본인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기대도 있었을 거고 그것이 또 좌절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불편함도 있었을 거고 고민도 있었을 거고 그거는 여성으로만 본다면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 40대 여성 직장인을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아직 생존해 있는 40대 여성들 역시 뭐 저를 포함해서 내가 아직 직장에 있는 게 맞나? 다들 이미 퇴사하고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독한 여자 소리 들으면서 직장에 남아있는 게 맞나? 이런 자문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네. 분명 30대까지만 해도 같이 일하던 여성 동료들이 꽤 있었는데 예. 그들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회사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퇴사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또 저희 서울시 통계청 자료의 예. 내용하고 또 맞춰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통계입니까? 그 2019년에 서울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여성 같은 경우는 87%, 남성 같은 경우 55%로 나타나는데 가사노동 참여 시간 또한 여성은 하루 평균 2시간 47분이고요. 남성은 1시간 14분으로 여성의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 같은 무보수 노동은 아직까지는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도 이제 당분간은 수준이다. 예, 당연하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성으로서의 느끼는 불편함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저는 유리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직장에 다니시니까 또 느끼시죠. 네네. 이 유리천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라인을 형성하고 성급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저는 유리천장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직장에서는 소위 잘 나가는 라인에 속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암흑의 대학 출신 라인, 뭐 암흑의 오른팔, 암흑의 키즈라는 수식어들을 써가면서 뭐 그곳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천장이 여성들의 한정에서 쓰이는 용어였다면 요즘에는 남성들도 유리천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예. 예.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메이저리티 그룹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일종의 정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유리천장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의식 수준이나 개선 의지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지금 40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겪었던 그러한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이러한 유리천장 문제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제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또 우리 후배 세대들은 이러한 유리천장을 조금은 덜 겪을 수 있게 그렇죠. 예,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앞선 있습니다. 세대라는 거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어떤 모습을 남겨줄 것인가가 주어져 있는 숙제인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사회제도로 좀 나가서 이긴 세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책이 없다 제가 앞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걸 바라십니까? 어떤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제도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근데 일단 맞벌이를 기준으로 보면은 결혼을 했을 때 두 명의 경제 주체가 합쳐져서 수입도 사실은 두 배로 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에 비해서는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재테크를 시도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인 가구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외벌이의 경우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여러 가지 국가 지원책들이 존재하지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책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비혼을 경제적 자립이나 뭐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어려운 계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원 제도의 부재 자체가 사람들이 비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창업 대출의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만 39세까지만 이제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40대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갈 확률은 이쪽이 더 높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네. 창업을 하고 싶어도 융통할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직장 생활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데 예. 이제 뭐 직장에서 사실 40대만 돼도 이제 시니어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럼요. 퇴직의 뭐 희망 퇴직 이런 거에 대상이 되기가 쉽죠. 네네. 예.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로 보고 있는데. 이런 기회조차 없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 아이디어나 추진력이 있는 40대가 좀 직장을 벗어나서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40대가 창업률을 상승을 시켜주면 우리나라 창업률도 올라가고 40대의 그 직장 내 빈자리를 20, 30대가 채울 수 있으니까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직장을 다니신 분이라 벌써 이게 딱 사회를 보시면서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끝으로 제일 중요한 생존법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이 책의 가장 결론이고 가장 듣고 싶은 얘기인데. 네, 저는 생존법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을 모험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거든요. 일상을 모험한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일단 모험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낯섦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를 우리가 여행하는 느낌으로 모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은 역할을 강요받는데 그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예측이 불가능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좀 불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를 해요. 아. 그런데 모험을 한다는 거는 내가 되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상에서의 어떤 작은 일탈을 통해서 하루하루 좀 예,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좀 무거움을 벗고 가볍게 살아보면 어떨까. 예,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네. 아마 그 낀 세대의 어떤 무게감, 네네. 그 어려움, 힘듦 이걸 좀 털어내자 이런 네. 얘기로 들리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일상을 모험을 하듯이 좀 하루하루 좀 낯설음을 즐기면서 살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생존 전략이네요. 끝으로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 작가로서 또 삶을 갖고 계시니까요. 네, 지금 이제 원고를 또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 생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담은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인으로서 그 1년 동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또 한번 다뤄보면서 네. 낀 세대 생존법처럼 조금 사회 문제를 좀 무겁게 다루기보다는 좀 가볍고 재미있게 예, 한번 내 삶 속에서 느껴지는 사회 문제들 예, 앞으로 또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초대에서 낀 세대 생존법의 서서희 작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 순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